안녕하세요. 지금 막 외출했다가 돌아왔어요. 이제 외출하고 돌아와서 제가 이제 이 87세 아줌마의 대안과 일상을 더 나눠보려고요. 자, 옷을 이렇게 또 벗는 건좀 그렇잖아요. 어? 오늘 씻고 와서 오늘 하루는 되게 재미난 하루였어요. 보고 싶었던 애도 만나고, 그리고 제가 할 일을 다 마무리하고 돌아와서 작은 아들도 지금 이제 학원에서 데리고 와서 방에 내려놓고 이제는 저에게 또 저녁에 주어진 일들을 사실 세안 안 하거든요. 근데 아침에 오늘 외출 준비할 때 세수를 안 하고 나갔어. 그래서 조금 들어. 세수를 안 하고 나가서 하루에 한 번은 그래도 세수를 해야 되잖아요. 나름 동안이라고. 어쨌든. 그래서 저녁에 세수를 하려고 이제 하루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다들 하루 잘 보내셨죠? 뭐 그래도 세안해야 돼요. 안 하면 근데 일반 카메라는 너무 너무 그래. 그래서 내일 뭐 입고 갈지 한번 보려고 해요. 내일 뭐 입고 가냐? 저는 항상 이 겨울에는 이 속티를 안 입으면 이건 히트텍은 아니거든요. 안 입으면 추워서 감당이 안 돼, 추위가. 감당이 안 되고, 내일은 학회가 있으니까, 좀 예쁘게 봐야 되나? 예쁘게 봐야지. 그러면 또. 이렇게 입고 가려고 하는데 흰색에 사실 이거 조카 결혼식에 저희 조카가 큰 조카가 32살이거든요. 32살이라서 결혼식에 입으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밤이라 잘안 보이는구나. 보라색에 흰색을 입으려고 하는데 작을 것 같은데? 잠깐만 있어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또 작아진 거 아니야? 살짝 가지고. 야, 이거 곤란한데? 오, 다행이다. 와. 그래도 맞아.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장난 아니야. 와, 이 살이 너무 쪘어. 와, 내일 이거 하키 입고 갔다가 실수하는 거 아니지? 학교 가서 막 듣는 내내 막 힘들어가지고. 야, 씨. 그러는 거 아니겠지? 그러면 안 되는데? 와. 뭐야? 괜찮나? PC? 오케이. 좋았어. 내일은 이거 화키룩. 물이 너무 그렇다. 보라색 바지에 흰색. 이게 내일 화키룩 한번 입고 와서 상황을 보고, 조카 결혼식에 이렇게 하고 가면 되겠다. 해서. 오케이, 굿잡. 굿잡. 근데 이제 살은 빼야 돼. 옷이 이렇게 안 맞아가면 이거가 아니야. 이게 어쩌면 좋아? 와, 진짜. 진짜 살 빼야 한다. 우리
아줌마들 살 뺍시다. 진짜 이거 어떡할 거야. 아이고, 우리도 그쵸? 20대 이렇게 될줄 몰랐는데, 20대 때는 마냥 그냥 어? 마냥 날씬하고 우리도 그럴 줄 알았다고요. 근데 봐봐. 이것도 봐. 누구야? 너 튜닝 봐야지. 만 하나 줘라. 뭐야? 튜닝. 봐봐, 그 있는데. 안 봐도. 이거 안 입을 거야? 내 거에 대전이 있어. 이거 빨아놓은 거야? 이거 가져가. 뭐였으면 내가 쓱 뺏갈게. 엄마, 뒤로 발랑 빠졌어. 그러니까. 이제 한번 씻어 보입시다. 이제 아줌마로 변신해서 쓰겠어 먹으려고. 하루에 한번 세수해야 돼. 아침에 안 했으니까. 머리는 오늘 3일째지만 물아껴야 돼. 내일을 감고 출근, 아니, 학교를 준비하고. 그래. 세수 얼른 하고 올게요. 세수는 금방 한다고 또. 뭐 하나하나 똑같긴 한데 대답하고. 저의 비장이 비장이 카드? 비장의 카드랄 것도 없어 사실은. 코코넛 오일. 아, 예방 카메라 대박이야. 김이랑 다 나와. 사실은 와, 김이 어쩔 거야. 다 늙어. 우리는 다 늙지. 그래도 47세 치고 동안이라는 자부감, 자부심을 가지고. 입질이 너무 저런 많이 생겨. 사실 이렇게까지 안 해요.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부한답시고 이걸 너무 못했어. 몇년 만에 피부가 완전 갔어. 아파. 이렇게 코코넛물로 그리고 저게 약간 빛이 반사되면서 되게 피부 좋아 보이네. 그럼 마지막 한 판은 더 방울도 해서 코코넛 오일.
발라주면 거의 뭐 군인이죠. 자, 그러면 내일 학기를 위해서 오늘 조금 일찍 자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렇게 입고 가면 되겠지? 제가 옷이 없진 않아요. 봐봐요. 이렇게 옷 이렇게 입고. 아이고, 김이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옷장에도 옷이 있고 저쪽에도 옷이 있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봐봐. 이렇게. 야, 제 소장용이니까요. 이렇게. 우와, 김이 어떡할 거야? 장난 아니다, 진짜. 하루를 마감합니다. 자, 오늘 너무 많이 먹었어. 지금 몸무게가 원래도 뭐 날씬하진 않았는데 거의 65 나갔거든요. 근데 그래도 지금 한 4kg 빼가지고 61. 봐봐, 내일 4kg? 아, 저 너무 과하긴 한데 간단하게 입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저거는 조카 결혼식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오케이. 아, 뭐. 자, 그래서 이 47세 아줌마의 일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 내일 오늘 하루 잘 마감하시고 감사함으로 마무리하시고 내일 만나도록 합시다. 아휴, 수고한 모든 우리 아줌마들에게 박수를. 화이팅!